오늘 아침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삼성이 오버라고 반박하는 데 소동이 있었습니다. 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한국 내 HBM 파트너는 SK하이닉스뿐입니다.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요.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때문입니다.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뛰어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합니다. 증권가에서는요, SK하이닉스가 올해 HBM 시장에서 60%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삼성전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.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이 기술은 더 작고 빠르고 효율적인 전자 기기를 만들 수 있어서 뭐 고성능 컴퓨팅, 스마트폰, 데이터 센터, AI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AI 반도체의 대중화가 관련 기술의 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. 이 승자 독식이 계속될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, 삼성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